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주제, 또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섹터톡. 오늘은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의 유통 담당 수석 연구위원 남성현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 사실 뭐 유통주 전체가 뭐 코로나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었죠. 네, 뭐 주가도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던 회사들이 네. 상당히 좀 많았고요.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실적 성장이 조금 일어났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기저효과로 인해서 조금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특히 나타났고요. 지난해를 좀 요약을 하자면 내구재 제품군들에 대한 판매량이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뭐 가전이라든가 가구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는 뭐 내구재라는 게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품목군들은 아니고 그렇죠. 워낙에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좀 둔화됐던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마트 쪽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외식 수요 자체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내식 수요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원래는 뭐 직객률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작년에 봤었는데 오히려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에서 기존에 구매하셨던 성장률이 이뤄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직객력이 살아나고 기저효과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좀 대부분 안 좋아지는 모습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했던 점은 뭐 여전히 지난해 기저가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백화점은 양극화 현상에 조금 단면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명품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군에 대한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서 사실은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2019년, 2012년에서 19년까지 이제 벗어나지 못했던 박스권 전체 시장 규모를 오히려 훌쩍 넘어서는 예, 구조로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유통주라고 하면 뭐 백화점, 또 면세점, 또 어떤 거가 있나요? 뭐 편의점. 편의점. 네, 예, 네. 편의점. 저희가 보통 유통이라고 하면 사실은 네. 뭐 특정 제품을 네. 이제 특정 공간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을 얘기를 네. 하고요. 네. 이게 저희가 그 이제 무인점포 형, 무인이라기보다는 비대면 채널로서 거래되는 네. 온라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홈쇼핑 네.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제품군에 대한 특징에 따라서 묶여있는 백화점, 네. 편의점, 뭐 면세점, 네. 뭐 할인점, 뭐 이런 분의 류가 있는데 네. 거의 전체 소매 판매 점포 자체를 그냥 유통회사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백화점, 면세점 이런 거고, 네. 뭐 이마트 같은 것도 거기 포함될 거고.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온라인 쪽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온라인은 우리가 이커머스라 그래갖고 쇼핑몰 쪽이 많지 않나요? 뭐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쪽으로. 네, 보통 저희 오픈마켓 형태로 이제. 네. 이제 소상공인 자체가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네. 마켓플레이스 자체를 온라인상으로 거래 관계를 네. 만들어 놓는 시장을 얘기를 하고요. 네. 요즘은 근데 온라인 업체들이 조금 특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히 입점을 통해가지고 판매되는 매출액의 스스로만 받는 구조였다면 이게 네이버가 전통적인 그런 모델인 네. 거고요.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재고 매입을 통해서 재고 리스크를 지고 한마디로 직매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도 갖고 이걸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채널로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식품 부분의 소비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입점을 해서 뭔가 판매하기 상당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업체. 재고로 갖고 가기 어렵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업체들이 네. 직접적으로 물품을 부담하는. 물론 네. 현재까지는 가공식품 위주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선식품에 대한 부분은 재고 리스크 자체가 워낙에 네.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확실하게 조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소매유통 시장 내에서의 식품 관련 비중보다는 한 2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뭐 향후에는 침투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네. 사회적 환경이란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네.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온라인 그 쇼핑 관련돼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에는 뭐 잘 아시는 아니,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온라인 네. 사업만 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네, 어려운 것 같고 네. 일본 물론 연관 산업을 가지고 있는 뭐 카페24라 인터파크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메인 플레이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애들은 뭐 이마트가 이제 쓱닷컴을 가지고 있고 네, 예 네. 이런 부분 있고 롯데쇼핑이 이제 롯데오늘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어찌 보면은 뭐 기업 안에 하나의 사업 부분 측면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내년 초에 대부분 상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업체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도 있는. 그럼 지금은 이제 온라인 업체들이 대부분이 그 회사의 하나의 사업 형태로 있거나 아니면 비상장이거나.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하나의 어떤 섹터로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섹터인데 이게 사실은 온라인 업체들이 저도 분석을 많이 해보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온라인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오프를 그러니까, 같이 하는. 예, 네. 온오프도 같이 하고 사실은 물류도 같이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물류 인프라 자체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 업체는 아니지만 뭐 저희가 하는 외식 산업, 딜리버리 서비스 마켓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OTT라고 하는 그냥 뭐 스트리밍, 맞아요, 그런 것도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 이들이 모바일로서 구현할 수 있는 전체 산업의 영역이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을 가리지 않고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유통 담당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분석하기가 까다로운데,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이제 전방 산업이 결국은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는 마켓플레이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 그 다음에 이 밸류체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좀 시장에 소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분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영업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뭐 시장처럼 변화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네. 거기에 또, 그냥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켓플레이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이 상당히 사실은 무서운 게 모바일이 산업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불과 20년 전만 생각을 해보시면 여행을 가실 때는 대부분이 대리점이라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여행을 통해서 보통 예약을 보통 했어요, 부킹을. 근데 요즘에 그렇게 부킹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대부분 온라인 쪽으로 편입이 되고 있고 그게 하나의 온라인 업체 세그멘트가 돼 있어요, 상품군에. 그러면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할 때 과연 유통, 전통적인 유통이라고 하는 대형마트와 뭐 가전을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한정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무형의 경험적 가치를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시장 가치도 좀 소굴해야 되고 여기다가 뭐 전통적으로 극장이라든지 뭐 TV 방송에서 노출됐던 OTT까지도 시장 참여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들이 이런 전체 포지션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쿠팡이라는 회사는 이런 부분에 사실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이것 때문에 적자가 줄어들었다가 재차 확대되는 구간에도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온라인이 뭐 정말 뭐 유통, 오프라인 업체들을 대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형태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쨌든 유통하면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소비 경기인데요. 뭐 소비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다. 뭐 이러다가 최근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좀 분위기가 딱 다운돼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비 경기에 대해서. 소비 경기는 사실은 소비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소득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소득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소득을 브레이크다운을 여러 개 해보면 근로소득 자체가 있고요. 이전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 소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전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건 뭐 정부의 복지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적 이전 소득이 있고 사적 이전 소득이 있고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건 당연히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공적 이전 소득 자체가 증가를 하는 경향이고 이거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뭐 상품권도 주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고령화계층 비중이 증가하면 이제 국민연금 비중 타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확대되시면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게 상위소득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실제로 근로소득 자체가 늘어나요. 이거는 과거에 뭐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체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발휘했던 게 하나가 있고 근데 하위소득계층 자체는 소득의 증가폭은 높으나 사실은 근로소득보다는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폭 자체가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라고 하는 행태 자체가 과연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지출이 저희가 뭐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지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 뭐 어쨌든 직계 활동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기저효과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저희가 전체적인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높게 봤을 때 코로나 영향을 빼고 놓고 보면 소득이 증가하는지 그러면 그게 소비지출 여력으로 전가될 수 있는지 사실은 판단하기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공적 이전 소득이 국내 전체 소득 자체 특히 하위소득계층의 소득 증가를 일으키는 걸 보면
결국 소득에 대한 양극화 자체가 조금 더 확대가 될 거고 이거는 결국 소비 지출의 양극화 형태로 추가적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백화점 채널에서의 이제 고가 제품군에 대한 판매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백화점 내에서도 백화점 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백화점 매출도 차이가 그거는 이제 점포당 점포를 비교했을 때 그런 거죠. 예, 아니 그 점포의 매출액의 성장률의 차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상위 소득 지역이라라고 하는 그 뭐 저의 뭐 결론은 이제 부의 가치와 근로소득이 같이 올라간 지역만의 매출이 올라가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요. 오히려 조금 자산 가치 자체는 일어났는데 근로소득 가치 자체 크게 지역 늘어나지 않은 지역은 백화점 매출액이 그렇게 뚜렷하게 올라가는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뭐 살아난다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현재 추이에서는 일단 공적 이전 소득의 효과 자체가 어느 정도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저희도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